한국거래소에 따르면요, 1988년 말 코스피 지수는요, 전년 대비 73% 급증했고요. 한 해 동안 무려 14%라는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잘한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이 투자할 재테크 상품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아, 눈웃음 좋은데. 자, 1번. S전자 주식이죠. 아, 빠진 적이 없다. 네. 진짜 세니까. 아, 1988년 당시에 시가총액이 12위였다고 합니다. 야. 와, 12위였구나. 와. 네. 5천만 원이면 1533주를 매입할 수 있는 것만 돼도. 이것도 대박이야. 삼성전자네. 원래 삼성전자가 100얼마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은 그거 뭐 반갈돼가지고 지금 3만 5만 원 정도 합니다. 10만 원. 아야, 지금 훨씬 많지. 40만 원. 아니, 그것도 사실 어미오지.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판교 토지입니다. 3.3제곱미터 1평에 5만, 예, 5만 원이에요. 예. 1평에 5만 원. 총 1000평을 매입할 수 있고요. 저거 사야지, 저거 사야지. 88년 당시에는요, 아, 자연 녹지 지역이었어요. 개발 제한 구역이었고요. 15년 실거래. 2015년 실거래가로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와, 이것도 만만치 않다. 씨. 야, 대박이다, 이거. 자, 그러면 3번. 자, 은행 정기예금입니다. 금리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 15%입니다. 대단하죠? 얼마야? 15%면은? 자, 네 번째요. 대치동 은땡 아파트입니다. 야, 이거. 다 코스가 나왔네. 야, 알지, 이거 알지. 이거 가시죠. 알지. 이거지, 이거. 31평형이 투자 가능하십니다. 4개 상품 모두요, 1988년에 투자를 하셔서 2015년에 매매를 하는 기준입니다. 자, 31평형이요, 5천만 원입니다. 이거 한 20억 되거든, 지금. 지금 한 20억 되는데, 2015년에 그거보다 16, 17억 이렇게 될 거야. 그만큼 사람이 기다리지. 4번. 그거 해야지. 이거 가야지. 대치동. 17억. 18억. 30배 올랐어, 30배. 형, 판교가 평당 얼마일 것 같아? 요즘에, 요즘에. 저기, 아, 2,300만 가도. 아유, 그건 넘죠. 그건 없는 이유가 넘지. 그건 넘지. 자연 녹지잖아. 형, 평당 2,300 넘는다고. 어. 그러면 이번에 평당 5만 원인데요. 2,300면 40배. 그 5천만 원이면 220억 넘어. 그렇지, 200,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러면 200은 가지. 최소. 응. 2번이야, 2번. 토지냐, 아파트냐. 지금 내가 제일 유력한 이거는 S전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120만 원 나왔어. 그럼 초대박 아니에요? 초대박이지. 한번 때려봐봐. 잠깐만, 120만 원. 100배냐? 32,600원이 한 120만 원이 되면 몇 배야? 잠깐만. 어떻게 계산 눌러야 돼? 어떻게 계산 눌러야 돼? 네. 김종국 씨, 네. 이 팀 힘드네요. 이거 어떻게 보는데? 계산 나왔고 내가 다 알 썼으니까 네. 세찬아, 그거 좀 계산해봐봐. 얼마 나오냐? 그랬더니 어떻게 계산해? 저 봐봐, 계산 기준. 100배 넘잖아요, 100배. 내가 알기에는 여기까지 갔어. 1,300이요? 역전하시니 결혼을 봐야 되는데. 아, 88년도에 우리가 투자를 해요. 40배죠. 만약에 저기 한쪽에 40배가 넘는 저 평당 얼마가 돼야 돼요? 지금 S전자. 4, 4, 5, 20. 무슨 200이 되는 거. 200? 지금 평당 200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알려주실 건가요? 15년 평당 200 되지 않을까요? 많이 가지고 50만 원 넘어갔고 근데 이제